우창군에요. 저희가 신상 정보부터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 2005년생. 오호! 월드컵 못 봤어요? 2006년 월드컵 있잖아. 저는 2002년을 얘기하는 거죠. 못 봤지, 그거는 어떻게 봐. 못 봤죠. 아빠 쪽에 있는데 어떻게 봐. 그 얘기라는 거예요. 저는 그게 참 충격입니다. 2002년 월드컵 때 안 계셨어요. 아무튼 우찬이 나이가 2005년생. 지금 네. 13살이죠. 네. 초등학교 6학년. 별명은 초등 래퍼. 아, 그리고 훅찬. 플리퍼! 레브라. 변성기 때문에 지금 그 톤이 안 나오죠. 안 아,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러면? 며칠 만에 왔어요 지금 변성기가. 그 톤 너무 좋았는데 저는. 네. 본명이 조우찬이에요. 조우찬. 네. 약간 예명을 짓고 싶다. 약간 랩네임을 지어야 되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양홍원은 영비. 네. 그다음에 최하민은 오션검.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약간 우찬이라는 본명이 더 유명한데 네. 예명을 짓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? 뭐 후보군이라든지 저희가 그 후보를 듣고서 선택을 해드릴게요. 저는 근데 예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는 못했어요. 아 혹시 형 뭐 여기 이제 계신 게스트분들이 다 래퍼분들이니까 네, 혹시 떠오르는 네. 생각? 왜냐면 이게 꽂히면 진짜 우찬이가 그 네임으로 갈 수 있거든요. 나는 뭐 찬스 D 뭐 이런 찬스를 좀 넣는 것 같아요. 별로다. 찬스. 뭐 찬스 D가 뭐야? 어우 별로다. 뭐 이그니토 형? 그냥 본명 유명하니까 네. 그냥 우첸. 우첸. 약간 아, 우탱처럼? 우탱 느낌으로. 아, 우첸. 우첸. 약간 놀리는 느낌. 뭐냐, 점심 먹어서, 잼뽕. 막 이런 느낌으로. 이런 거야. 우첸. 우첸. 우첸 괜찮다. 우첸 붙는데요? 그냥 쓰면 우첸으로 읽힐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아, 우첸 괜찮은데? 어때, 우첸?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이거 뭐. 나중에. 뭐라도. 아니 애가 초등학교 6학년한테 뭘 빼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. 와 정말 평소 버릇이 나와가지고 우첸 괜찮아. 우첸 괜찮은 것 같아. 그쵸 그쵸. 네. 한번 진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. 자 현재 키 네. 우찬 씨 키를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63이었거든요 네. 근데 지금 0.8cm가 거의 더 커서 164가 우와. 벌써? 얼마 안 남았어! 아니 어제 얼마 안 남았어! 아 굉장히 초가슴이!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자신 있다 뭐 특기 꼭 음악 아니어도 뭐 특기 이런 건 저희가 프로필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. 특기 네. 랩보다 네. 춤을 먼저 시작했어요. 약간 매드 클라운 느낌이네요. 주노 플로우는 힙합 포토그래퍼 옛날 그 뉴욕에서 자마샵에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걸 통해서 랩으로 입문을 했다면 아니 죄송한데 영어 말은 좀 안 굴리면 안 돼요? 아니 이건 내추럴 본이에요. 내추럴 본이라뇨. 어디 잠재 사람이 뭘 내추럴 본이야. 잠재라고 잼스요. 되게 불편해요 네. 지금. 네. 비보이였어요. 춤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. 그렇죠. 탱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이에요? 왜냐면 주로바부터 여러 개가 있어요. 지친다 이제 진짜. 어떤 장르에 대한 소유자였어요? 우선 저는 힙합 쪽을 좋아하고 뭐 팝핀도 되고 우리가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. 사실 우찬이가 쇼미더머니에서도 보여주지 않은 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. 그럼 아무 노래 틀어주시면 우찬이 춤 한번 봐야죠. 지조의 다이너마이트 소녀 뭐 이런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요즘에는 네. 막 큰 동작보다는 느낌을 좀 살려서 요즘에는 네. 막 큰 동작보다는 느낌을 좀 살려서 잘 춘다. 우찬 우찬 약간 크럼프 우찬 이야 우첸! 야, 익살스러운 막 표정까지. 우첸! 이때서는 배운 거예요. 춤 잘 추네. 진짜 대박이다. 중간에 이렇게 막 내가 힘이 세다 뭐 이런 거요?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?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야? 축구냐 뭐야? 갖고 온다 나 이제 하늘에서 정말 하늘로 보내버리고 싶다 진짜 I'll be a star, bam 이렇게 하는 거군요.